이번 시간은 섹션 3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 단축키 Alt+L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뉴얼 도구 상자를 보면은 서식 그리고 편집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문단 모양은 단축키 Alt+T고요. 그리고 역시 메뉴 도구 상자가 서식과 편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편집을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바로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메뉴를 보면은 여기에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식 도구 상자 가보도록 할게요. 서식에서는 여기에는 글자 모양 이렇게 써 있고 바로 옆이 아닌 조금 떨어져서 문단 모양 이렇게 나타나 있죠.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정하는 것들 여기 이렇게 도구들이 나타나 있고요. 문단 모양도 바로 오른쪽에 설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도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식의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위에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 상자 바로 아래쪽에 서식 도구 상자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글자 모양에 대한 글꼴 이름, 그리고 글자 크기, 기본 속성,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상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단 모양에 대해서는 정렬과 줄 간격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도구를 어떤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고 이렇게 아래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문제 작성을 위해서 작업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파일 압축 풀어놓은 폴더에서 파트 01 시험 유형 따라하기 여기에서 글자 모양 이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작성한 파일의 결과값 확인하고 싶다면 풀이 결과라고 써 있는 이 파일도 같이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 풀이 결과 파일 같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불러온 파일에서는 먼저 위에 제목 1에서부터 제목 3, 4, 제목 5까지 이렇게 진하게 속성 지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 유형에서 제목 1, 제목 5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제목은 이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출제 유형에 나와 있는 세부 지시사항에 맞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글자와 문단의 차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글자를 수정할 때는 해당 글자를 이렇게 블럭 설정을 먼저 해줘야지 글자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설정하는 것은 위에 서식 도구 상자 사용하면 되고요. 서식 도구 상자에 없는 기능 사용할 때 글자 모양 대화 상자 불러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도 마찬가지로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서식 도구 상자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문단 모양 이렇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단 모양 같은 경우에는 블럭 설정하지 않고요. 해당 문단에 이렇게 커서를 어느 위치든 상관없이 놓고 바로 문단 모양 설정에서 해당 문단에 대한 정렬이나 다른 것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과 문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마침표로 끝났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첫 번째 문장, 그 뒤에 거는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줄의 끝에 엔터키를 누르는 표시, 이 문단보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빈 줄에도 이렇게 문단보호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메뉴에서 문단보호 저처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단은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더라도 줄 끝에서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나의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안에 이렇게 기다란 문장이 하나, 그리고 그 아래도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해서 세 개 문장이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채점할 때 문단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 이 내용을 알려줄 때몇 번째 문단에 어느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첫 번째 문단,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문단, 빈 줄은 여기는 세 번째 문단이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여기를 세 번째 문단, 그리고 여기를 네 번째 문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채점 프로그램 여기에서 자신이 감점당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렇게 확인하는데 문단을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목 1에서부터 작업할 텐데요. 위에 이렇게 제목 1, 제목 2써 있는 건 수정할 게 아니고요. 교재 설명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이 내용들을 갖고 작업을 할 거예요. 제목 1의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 먼저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앞에서 뒤로 해도 되고요. 뒤에서 앞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교재에서는 먼저 서식 도구로 가라고 되어 있죠. 서식에서 글자에 대한 설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로 가는 것도 따로 필요 없고 아래 서식 도구 상자가 나타나면 기본적인 건 여기에서 설정해 두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편집 도구 상자로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단축키 Alt, L키 눌러도 이렇게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수정할 수 있죠. 가장 빠르게 하는 거는 블록 설정한 다음에 블록 설정된 이곳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우스 작업이 가장 편하죠. 글자 모양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세요. 제목 1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면은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꼴 이름 도둠, 장평 105포인트, 그리고 밑줄 왼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선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장평에 대한 건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서식에서 이 도구 상자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 모양 대화 상자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선택되어 있는 건 글꼴이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글자 크기 전에 글꼴 이름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자 빠르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열어서 글꼴 목록에서 찾아도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쭉 보면은 설치한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도둠이라는 글꼴 이름 앞에 HY가 써 있다. 그러면 그건 한양 도둠이라는 글꼴로 전혀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도둠이란 글꼴을 찾아보면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도둠, 그리고 도둠체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글꼴도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궁서, 궁서체, 이것도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도둠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 나는 한글 입력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냥 돛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도둠이라는 글꼴 이름이 들어간 모든 글꼴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돛까지만 입력하고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을 105포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직접 105로 입력해도 되고 이렇게 올려서 105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줄 지정 있죠. 속성에서는 밑줄을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선택된 거 나타나죠. 왼쪽 정렬은 글자 모양에서 지정하지 못하고요. 글자 크기는 기준 크기에서 11포인트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설정 누르거나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 설정이 적용되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 정렬에 대한 지정해야 되겠죠. 정렬은 위에 도구 상자에서 왼쪽 정렬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양쪽 정렬 상태에 이 줄의 내용이 오른쪽 끝까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 정렬하든 양쪽 정렬하든 따로 변경되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왼쪽 정렬해 놓으면 다른 곳에 갔다가 이 줄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왼쪽 정렬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모양 정렬은 해당 문단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도 되고 블록 설정해 놓아도 상관없다고 했죠. 어느 걸 하든 문단 정렬은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 해당 문단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2의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러분은 빠르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첫 번째 13포인트 이거부터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글꼴 다시 설정할 때는 다시 블록 설정해 놓고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글꼴은 HY 헤드라인 M, 한양 헤드라인 M 이 폰트인데요. 영어로 먼저 HY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한글 입력 상태에서 해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빠르게 찾을 수 있죠. 맨 위에 나타났네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평 120. 이걸로 올리는 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20이라고 직접 입력할게요. 자간
자간도 위에 서식 도구에선 직접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 대화상자에서 마이너스 5 입력할게요. 이것도 0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색깔 지정이 있죠. 글자 색깔은 RGB 값이 나와 있습니다. R, G, B는 뭐냐면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에 대해서 각각 숫자,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 밝게 이렇게까지 써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색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자색에서 목록 열어볼게요. 마우스를 한번 아무 곳이나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색상에 대한 게 이렇게 나타나죠. 아래쪽에는 가장 기본적인 색상,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파랑 RGB 00255 단눈가로까지만 보이죠. 하지만 위에 있는 색상들, 만약에 여기도 하늘색인데 아래로 내려가 보면 80% 밝게, 60% 밝게, 이런 식으로 색상 값이 밝기가 조절되어서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황이라는 색상이죠. 마우스로 올려서 주황이라는 색상 비슷한 걸 찾아보면 이렇게 마우스 이름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다른 곳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래서 주황, 색상 찾았죠. RGB 값이 255, 132, 58 이렇게 나타났는데 60% 밝기가 없죠. 아래로 내려보면 첫 번째는 80% 밝게, 두 번째는 60% 밝게가 나와요.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주황이라는 이 색상 값60% 밝게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 화살표 있죠? 테마 색상표 마우스만 올리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시험에서는 기본 색상 또는 오피스 색상이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기본은 기본 색상에서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오피스가 선택되어 있다면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색상 값이 아래 기본 색상과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러면 다시 색상을 보기 위해서 주황에 가져가 볼게요. RGB 값이 이번엔 출제된 것과 다르게 되어 있죠? 첫 번째 R 값만 255고, 두 번째 G 값, 그린 값은 132가 아닌 102가 나오고요. 블루 색상이 58이 아닌 0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80% 밝게, 60% 밝게, 이렇게 찾아가도 RGB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색상이 돼요. 그래서 테마 색상표 기본 상태에서 주황의 색상, 색상 안 보이니까 다시 가볼게요. RGB 값 동일한 숫자 나오고요. 60% 밝게 이걸로 선택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글자색의 테마 색상표와 색상 값 지정하는 것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설정 모두 끝났죠? 글자 모양 끝났기 때문에 설정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번엔 제목 3에 대한 출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제목 3의 내용들 블록 설정해주고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먼저 글자 모양부터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5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글꼴엔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한 컴까지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한 컴까지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나타나죠? 글꼴에서 별로 없는 글자 있죠? 산뜻이나 도둠 입력하면 되겠죠? 도둠이 글자 입력하기 편하니까 도둠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컴, 산뜻, 도둠. 이 글꼴이 나타날 거예요. 클릭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 글꼴이 없다면 한글 2021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일 거예요. 이전 버전에서 이 글꼴이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글꼴을 설치해야 되는데 한글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꼴만 따로 찾아 설치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한글 버전, 시험 버전과 맞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장평 110이죠? 여기도 직접 110이라고 입력할게요. 자간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지정을 해주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검은 군청. 색깔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그러면 테마 색상 기본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름 잘 모른다면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검은 군청이라는 걸 마우스 올려서 찾아보세요.
색상 이름이 바로 안 보이면 마우스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 색상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선택해 봤을 때 색상이 검은군청이라는 게 없다면 테마 색상표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오피스도 출제되고 있다고 했죠? 오피스로 가볼게요. 검은 군청이라는 것,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자주 하시면 색상이 어느 테마 색상표에 어디쯤에 색상 이게 있다, 이걸 쉽게 머릿속에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문서에서 자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검은 군청에 몇 퍼센트 밝게는 없죠? 그럼 이것을 바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에 대한 설정 끝이 났죠? 그러면 설정 눌러주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바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목 4번에 대한 내용 먼저 또 입력할게요. 먼저 블록 설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에 대한 설정하는데요. 이번에는 글자 모양에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요. 장평, 자간 설정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초록 지정하면 되는데요. 위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선 초록 RGB 값 확인하면서 지정하면 되는데요. 테마 색상표가 뭐로 되어 있는지 기본으로 되어 있죠. 아까 글자 모양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바꿨지만 여기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록이라는 색깔 찾아볼게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초록 RGB 40, 155, 110 이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 지정해야 되는데요. 들여쓰기는 여기에 없죠. 그래서 이번엔 문단 모양 들어가줘야 해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선택. 기본은 1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포인트는 바탕글의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두번 누른 것과 동일한 크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되어 있는 걸 지시사항인 20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20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네 칸을 띄우면 들여쓰기 20포인트를 한 것과 같은 크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ITQ 한글 시험 본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스페이스바로 띄워도 인정을 하는데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서는 들여쓰기는 절대로 스페이스바로 지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여쓰기 기능으로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20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게 있는데요.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의 차이는 교재 더 알기 팁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봐주세요. 문단의 첫 번째 줄의 내용만 글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냐, 왼쪽으로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들여쓰기, 내어쓰기예요. 그리고 시험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서는 들여쓰기에 대한 거는 세부 지시사항으로 글자로 입력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문제지, 지시사항의 세 번째 장인데요. 거기에 내용 입력된 것을 보고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는 문단, 그것을 찾아서 해당 문단에만 들여쓰기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전체 출제가 되었다면 이 문단에만 들여쓰기가 된게 보이죠? 위에 눈금자에 들여쓰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은 들여쓰기 스페이스바로 두번 눌러서 띄워준 크기. 이것은 한글 한 글자에 해당하는 크기인데요. 들여쓰기를 보통은 Alt-T 눌러서 봤을 때 들여쓰기 선택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크기 있죠? 10포인트 상태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지에서는 들여쓰기가 아예 출제되지 않고요. 다른 문제 유형에서는 들여쓰기가 일부분에서만 지정하도록 그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에서 들여쓰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5에 대한 것 다시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색상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요.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있는데요. 문단 모양을 먼저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단 모양부터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백이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위에서 서식 도구에서 여기서 할수 없죠. 그러면 문단 모양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백에서 왼쪽 지정되어 있죠. 240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그리고 색상 지정이 있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서식 도구에서 색상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마우스로 아무리 올려서 보더라도 색상이 루비색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기본에서도 없고요. 오피스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네오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선택해서 루비색을 찾아보면 이렇게 루비색 RGB 199, 82, 8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바로 그냥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출제 유형 5가지 내용들 모두 연습을 했습니다. 파일은 여러분이 저장을 해놓고 정답 파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두 파일 같이 열어서 보면 되는데요. 수작업으로 채점하는 방법 제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더 이상 스크롤바 올려도 올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압축 파일 풀어놓은 거 있죠? 그리고 압축 파일 풀어놓은 폴더 있죠? 그 폴더로 이동해서 시험 유형 따라하기 이 폴더로 가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풀이 결과, 이게 정답 파일이죠? 이걸 바로 더블 클릭했을 때 새로운 창으로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저처럼 현재 창에 이걸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풀이 결과를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저희 작업했던 것 바로 옆에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채점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두개 파일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위치로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탭키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바로 여기 확인되죠. 제목 2에서 제가 수정을 안한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목 2의 출제 유형 내용을 봐주세요. 그러면 기울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지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블록 설정해주고 이것을 기울임 속성 바로 위에 서식 도구에서 수정할 수 있죠.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두개 파일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면 글자의 간격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출제 유형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글자 모양을 블록 설정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3포인트, 한양 헤드라인 M, 장평 120%, 자가는 마이너스 5가 아닌 10%죠.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울임 속성 지정되어 있고요. 색상 주황으로 RGB 값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은 여기 위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맞추고 설정 눌러서,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 정답 파일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틀린 게 전혀 없다고 나타나죠. 그러면 이 아래쪽의 내용도 확인해야 되겠죠? 화면 오른쪽에 스크롤바 바로 아래쪽에 빈 공간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줘요. 그러면 한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죠? 글자 모양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탭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순서대로 왔다 갔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각각 글자 틀린 것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에서는 한 단어가 틀린다면 3점 감점이에요. 그러면 두개 단어가 틀린다면 6점이죠. 그러면 단어 몇 개만 틀려도 감점이 너무 많아서 불합격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업 채점으로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수험생이자 감독관이자 시험 채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틀린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기적 홈페이지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이기적 스터디 카페 있죠? 거기에서 질문을 해서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되는데요. 동영상 강의나 교재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이 쉽게 작성을 할수 있을 거예요. 글자에 대한 색상이나 글꼴 이름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색상은 테마 색상표에서 찾아서 선택해주면 되고요. 글꼴 이름 직접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아, 한 가지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글꼴 이것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글꼴 지정해 주는데 여기서 지정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함초롬 바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모든 글꼴이 있고요. 한컴 글꼴 현재 선택되어 있죠. 한컴 글꼴에서만 문제가 출제된다면 상관없지만 한컴 글꼴이 아닌 윈도우에 설치한 다른 글꼴이 출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한
한컴 글꼴이 아닌 모든 글꼴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글꼴 선택해 놓고 dot 이렇게 입력해 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찾아주면 돼요. 이걸 열지 않고도 먼저 모든 글꼴 이렇게 선택해 놓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을 찾는다 하면은 dot까지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게 열려 나타나죠. 그러면 모든 글꼴에서 해당 글꼴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역시 연습용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다시 이 문서들 모두 닫아주고 다음 강의 하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